최근 구미시 문화기획 공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안동과 포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기획 공연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계획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 공연은 총 13건.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기획 공연 한 건으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반면 안동시와 포항시의 경우 각각 100여 건과 30여 건으로 구미 지역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확인해보니 역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구미시의 문화예술공연 예산은 약 7억 원. 반면 안동시와 포항시의 경우 16억 원과 8억 원의 예산이 문화예술공연에 지원됩니다. 공연이 볼 게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 예술이나도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구미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다른 타지방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것 같다고 느꼈고요.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해서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일부 국가지원 사업도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최고 60%까지 작품비를 지원해주는 2019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경우 국공립예술단체 분야와 민간예술단체 분야로 나눠 많게는 6순위까지 지원이 가능해 각 지역 예술회관마다 두 작품에서 세 작품까지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은 강동문화복지회관 등 두 개의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예술단체 분야에서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한 개만 유치하는 데 그쳤고 민간예술단체 분야에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동시와 포항시는 각각 다섯 작품씩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측은 예산이 부족하고 공연 기획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클 수밖에 없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기획 예산 자체만 우리보다 3배가 더 많아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팀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여기에다 공연 기획 전문 인력도 한 명뿐이다 보니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기획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시민과 그다음에 문화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지역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도모해야 지역 예술이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미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